안녕하세요. 이디플레이시입니다. 요즘 영상 인코딩을 하다 보니까 랩이 많이 모자라요. 자, 그래서 서로는 간단하게 샀습니다. 원래는 램이 지금 제가 이제 쓰고 있는 게 8기가짜리 램을 4개 꽂아가지고 32기가로 쓰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간단한 게임 정도만 할 때는 아, 32기가면 충분하겠는데 싶어가지고 그냥 32기가로 쭉 쓰다가 영상 편집하니까 이제 32기가도 모자라요. 램을 더 끼워야 되는데 근데 이미 8기가짜리 4개가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끼울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6기가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국내에는 아직까지는 16기가짜리 두 개가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베이에서 10% 쿠폰을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용해가지고 시켰어요. 자, 얘는 이름도 없고 램도 램이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모듈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일단 땅 용량으로 32기가이길래 무조건 산 거예요. 어차피 인코딩만 한 사람들한테는 뭐 오버클럭이니 뭐 램 타임이 다 필요 없어요. 램 용량만 만들면 되거든요. 따로 들어있는 거 없고 까보고 이름 없는 램이 보자. 뭐 램 타이밍 같은 것도 없고 그냥 16기가 DDR4 2400이래요. 그리고 뭐 모듈이 뭐 어떤 이름인지도 뭐 써있지도 않고. 모듈 이름은 뭐 뒷면에도 써있지가 않고요. PC랑 연결해서 타이푼 번호로 한번 봐봐야겠어요. 가격이 정말 싼 램이지만 오버가 얼마까지 들어가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죠. 제 PC는 현재 8기가짜리가 4개 끼어있고요. 깔맞춤이 아니라서 좀 모양은 이상하긴 하지만요. 이렇게 다 4개를 제거하고 저번에 실험해본 결과처럼 오버클럭에 제일 최적화된 2번과 4번에만 끼우겠습니다. 두 개 다 장착했고요. 자, 이제 켜보죠. 일단은 기본 램 타이밍을 한번 봐볼까요? 자, 기본 램 타이밍. 기본 램 타이밍은 2400에 17171739 이렇게 돼 있네요. 기본 램 타이밍. 일단 아예 노오버 상태에서 한번 부팅을 해봤고요. CPU제 들어가서 메모리 탭에 가보니까 얘가 1200 써있고 듀얼 채널이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은 2400 클럭이 맞죠. 32기가 DDR4. 기본적으로는 다 뭐 똑같아요. 17171739420 써있고. 자, 얘가 모듈이 어떤 걸 쓰는 건지 궁금하니까 이 타이푼 번호를 실행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혹시나 이 타이푼 번호를 궁금하시면은 유튜브 링크로 넣어놓을게요. 이 타이푼 번호는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여기 왼쪽 위에 리드 누르고 두 개, 메모리가 두 개 꽂혀 있으니까 아무거나 하나 눌러주면은 여기 있어. 리포트. 역시 안 나와요. 아무튼 2018년에 만들어진 램이 맞고 마이크론 테크놀리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마이크론 건가? 아무튼 램 모듈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IDA64로 벤치마킹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도구 들어가서 캐시와 메모리 벤치마크 스타트. 네, 값이 다 끝났고요. 뭐 노멀 상태인 만큼 뭐 그다지 큰 이상은 안 보여요. 하지만 이제 하나 또 중요한 게 남았죠. 이름이 없고 정말 알려지지 않는 램이지만 오버클럭이 얼마나 들어갈지 한번 봐볼게요. 아마 거의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냥 재미로 재부팅하고. 자, 들어와졌고요. 뭐 어차피 일반 램이니까 XMP 같은 거는 없고요. 매뉴얼로 진행을 해볼게요. 매뉴얼에서 CPU 오버는 어차피 안 할 거니까 D램 전압을 1.35 주고 VCIO 넉넉하게 1.2, 얘도 넉넉하게 1.2 이렇게 세 개를 주고요. 램 타이밍은 넉넉하게 다 풀어줄게요. 18, 18, 38, 그리고 560 넉넉하게 풀어주고요. 메모리 주파수는 얼마부터 시작해볼까요? 일단은 3000부터 시작해볼게요. 3000부터 부팅이 되는지. 3000 그리고 저장 나갑니다. 이름도 없는 32기가 메모리인데 3000 클럭이 그냥 들어가요. CPU주에서 확인해보면은 그냥 1.35 넣고서 3000 클럭 해보니까 18183850 뭐 물론 메모리 타이밍을 지금 제가 대충 넣은 거라 정확하진 않는데 일단 3000이 그냥 한 방에 들어갔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이 상태에서 혹시 3200도 되려나? 3200도 한번 해볼게요. 다시 시작해서 바이오스에 들어와서 이번에는 3200으로 가봅니다. 3200 F10 저장. 자, 과연 부팅이 될 것인가? 메모리 에러코드가 B1이라고 나오면서 부팅이 안 돼요. 역시 3200은 부팅이 안 됩니다. 부팅이 안 되고 세이프 모드로 돌아지네요. 3000이 최대 값인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CL 타이밍이 어디까지 조여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CL 타이밍은 제가 18로 부팅했었으니까 17로 한번 조여볼게요. 17로 1.35V에 CL 17. 자, 과연 부팅 되려나요?
아, 역시 CL17도 부팅이 안 되네요. 여기 3000 클럭에 18181838560 이걸로 한번 벤치마킹을 간단히 해볼게요. 아이다 64 실행시키고 도구, 캐시와 메모리 벤치마크, 스타트. 간단하게 벤치마크 한번 해봤고요. 아무래도 오버클럭을 했으니까 값들이 다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32기가 2개 끼어있는 상태에서 램 2개를 더 끼워가지고 48기가를 만들어서 제가 하는 프리미어 작업에서 램이 얼마만큼 쓰이는지 한번 봐볼게요. 따다단 따다다단 따단. 네, 다 끼웠고요. 켜서 램을 48기가를 만들었어요. 램 타이밍은 동일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요거를 불러 볼게요. 지금 이거는 같은 동영상 제가 인코딩을 하고 있는 건데, 와, 역시 램은 용량빨이라는 게 맞는 말이네요. 32기가 램 쓸 때는 지금 거의 30% 할 때 얘가 거의 85% 86% 메모리를 차지해 가지고 이 상태에서는 크롬만 켜도 되게 버벅댔거든요. 근데 지금은 메모리가 60%도 안 되는 56%만 차지하고 있어요. 메모리가 올라가면 정말 쾌적해집니다. 지금까지 해외 직구한 알 수 없는 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까지 저는 램 클럭만 그냥 높으면 무조건 다 좋은 줄 알았거든요. 16기가면 모든 작업에 다 충분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클럭만 높아봤자 용량이 작으면 안 되는 작업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